아반떼 HD 백미러를 이렇게 구입했거든요. 구입하고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이거 교체를 한 후에 안에 내부를 조금 더잘볼수 있도록 제가 위에서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액은 8,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8,000원 정도 구매했고, 백미러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셀프 다이를 하다가 이렇게 깨먹었거든요. 깨먹었는데 뭐 다시 연결을 하고 뭐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뭐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막 땡기는 그런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땡기다가 이게 압력에 못 이겨가지고 유리가 이렇게 깨졌거든요. 그걸 깨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시 다 분해를 하고 보니까 이렇게 막 땡기면 이렇게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이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이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딱 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당겨버리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무래도 안 빠지면서 이렇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백밀러라고 하면 이걸 살짝 제꼈습니다. 제낀 후에 여기 끝에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가지고 살짝 들어 올렸거든요. 들어 올리면 아무래도 이렇게 접합되어 있던 게 살짝 하나는 딱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씩, 요, 둘 중에 요 하나만 빼면 빼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더 보이길래 요거를 집어넣어가 똑같이 딱 뺐습니다. 빼니까 딱 빠지더라고요. 빠지고 여기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유리창이 이런 유리가 파손될 때 8,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교체를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턱대고 뭐 모델별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차이는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반떼 HD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뭐 교체나 이런 걸 하실 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